짠, 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요즘에 이것저것 시즌 3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오늘 영상은 루프캠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루프캠. 지붕 위에다가 캠을 거치했어요.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오늘 한 서너 바레트 상차해 주러 왔는데 창고와 창고 사이가 많이 좁죠? 항상 좁아요, 지게차는 내가 이렇게. 그 이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루프캠으로 해보니까 또 다른 또 재미가 있네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지게차 작업하는 거를 제 시선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른 시선에서 보는 거랑 또 많이 차이가 있죠. 지금 저기서 이제 전동 지게차로 여기다 꺼내주면은 이걸 갖다가 실어야 되는데 여기서 돌려야 돼요. 근데 골목이 간격이 건물과 건물 간격이 좁아갖고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도요. 최대한 문을 바짝 열어갖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후진해갖고 돌려야 될것 같은데 영 각도가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일단 몇 바레트 안 되니까 또 열심히 해보고 있긴 한데. 이거 만약에 오래 실어야 될것 같으면은 여러 바레트 꽤 많이 실어야 될것 같으면은 많이 힘이 들겠죠. 요거 한 바레트 돌리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조금 방법을 달리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한 바레트 실어보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한번 돌아가는데 너무 힘들죠? 더 요거 몇 바레트 되지도 않는데 지게발 또 빼갖고 원발로 작업하기도 그렇잖아요.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가 자, 이제 돌아갈까요? 아슬아슬하게 진짜 앞뒤로 좁아갖고선 지금 후방감지가 계속 울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는 들리지가 않죠? 후방감지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뭐 어떻게 또몇번 해다 보니까 이제 돌아갈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파렛 하나 돌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 이 방법은 안될것 같아요. 이거 다음에는 이제 아예 전동지게차로 저 앞에까지 빼주면은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지금 화물차는 저기 기다리고 있죠? 자, 이제 간신히 돌아갔습니다. 이 지게차가 돌기에는 좀 좁은 공간이에요. 반대로 하차할 때는 이대로 후진으로 들어와서 바로 저 안으로 들어가서 내려놓고 나오면 되는데 지금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떠갖고서 그거를 회전을 해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일단 싣고 다른 방법을 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게차 회전하기가 너무 좁아갖고 지금 각이 안 나오죠? 회전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일단 뭐 하나 싣고 네 개인가 그래요. 파레트는 몇개안 됩니다. 그러니 뭐 간단하죠. 지금 저 적재함이 4800인가 그렇죠? 이거 딱 맞는데 지금 이제 적재함 밖으로 또저 원두커피가 조금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또 있죠. 이제 아예 지금 이제 후진이 안 되니까 이제 뒤쪽에 있는 창고에 문을 열어갖고 그쪽으로 이제 후진을 해서 제가 들어가 버릴 거예요, 아주. 자,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 나오죠? 건물 뒤로 후진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반대쪽 건물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가면서 이제 방향을 틀어줄 거예요. 그래도 뭐썩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뒤로 들어갈 공간이 있다는 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요거 네 파레트만 실으면 되는데 맨 처음 그 파레트 실을 때처럼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꿔갖고 바로 앞에 있는 창고에 문을 활짝 열어갖고 제가 이제 후진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죠. 후진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이제 공간이 여유로워지니까 작업하는 게 훨씬 쉬워지죠.
이 공간이 진짜 없었으면은 깝깝했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생각했 뻔했는데 이 방법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정말 이제 작업하기 좋아진 거죠. 물론 이제 동영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봐도 큰 문을 열어도 큰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금 새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지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이제 준공된 건물이라서 아직 입주도 안한 건물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창고가 지금 이제 발주준 이 창고랑 같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런 작업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긴 한데 또 거기 물건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그것도 힘들겠죠. 현재는 이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저 전동지게차 있기 전에는 저 지게차 많이 쓰던 곳인데 이곳으로 이제 건물 지어서 오면서 지금 이제 작업하는 창고가 새로 지어서 이사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2단 쌓고 막 3단 쌓고 해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저희 이제 영업용 지게차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좁아갖고선. 그래서 이제 전동지게차를 이것도 구입을 했는데 그 전동지게차도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래갖고 구입을 해갖고 저기 이제 창고장님께서 그 직접 면허증을 따고 지게차를 배워갖고 저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저 안에 들어가서 우리 4.5톤은 작업이 안 돼요. 너무 좁아갖고. 요거 상차하는 거는 이제 저왜 저차가 안 하냐면은 지난번에 상차하다가 지게차가 뭐 빠진 경우도 있고 또 쏟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힘든 것 같아요. 상차하려면 저차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부르진 않는데 가끔 부릅니다. 이제 부르면 와갖고 이제 하차할 때차 여러 대 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저차 갖고 하차하려면은 지금 이제 3.5톤 같은 경우는 땡겨낼 수 있는데 4.5톤 같은 경우는 그 파르트를 땡겨내지 못해요, 저 차가. 그러다 보니까 영업용을 불러주면은 저희가 이제 하차를 해주고 있죠. 이제 우리는 하차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두 개씩 막 떠서 내려버리니까. 지금 이제 한 번이라도 덜 회전을 하려고 한 번에 두 파르트 다 잡아가지고 지금 회전을 하고 있죠. 이게 쑥 들어와야지 회전할 때한 번에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많이 들어와야지 더 편리하게 할수 있어요. 공간 확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일단 두개 갖고 나왔는데 일단 큰 파레트 먼저 실어주고 작은 파레트 맨 뒤에다 실어줄 거예요. 이게 이제 시즌 3에서 인캠이라 그래갖고 이제 카메라를 갖다가 지게차 내부에 장착해갖고 제 운전자 시선과 같은 시선으로 보는 것과 또 이렇게 루프캠으로다가 보는 거하고 또 틀리죠? 지금 루프캠으로 볼수 있는 시선은 제가 보는 시선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제가 작업할 때이 정도 발은 보고 작업을 합니다. 발을 하나도 안 보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 감으로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물론 감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으로 하려고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조금 보고 하죠. 물론 감으로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요. 작업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 루프캠으로 보니까 아주 또렷하게 발이 잘 보이네요. 이제 지게차는 그 시선 각도가 이 리프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틀려지고 있죠. 바닥에 완전히 내리면은 저 지게발 끝까지 잘 보이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게발 끝이 또잘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제 화물차에 따라서 또 틀리고 다 틀려요. 지금 이제 발이 잘 보이죠? 현재 마스트와 마스트 사이로다가 해갖고 지게발이 싹 보이고 있죠. 제가 이제 작업할 때도 이렇게 마스트 사이로다가 저 발을 보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적재함도 4.800이고 파레트도 4개면 4.800인데 위에 실려있는 게 조금 튀어나와 있어갖고 문이 잘 닫힐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약간 4.800이 넘나 보죠. 그래도 적재함이요. 간신히 실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이 간단히 끝났죠. 처음 한 파레트만 이제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몰라갖고
회전할 때 애를 좀 먹었는데 나머지 세 파레트는 손쉽게 회전이 됐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이 지게차는 영업용 지게차는 그 상황에 맞게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그럼 이제 편하게 할 수도 있고 편한 작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만약에 저 건물 내 오른쪽 건물에 그 문이 없었으면은 이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싣고 나올 수 있지만 저게 없으면은 이제 후진으로 저 뒤에까지 나와서 다시 여기서 돌린 다음에 화물차를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죠. 지금 이제 카드 결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저만 불러요. 그리고 다른 분을 제가 보내드려도 제가 다음 날이나 뭐 다음 다음 날 가서 시간 날때 가서 카드를 결제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예전에 제가 동영상 해드렸다시피 카드가 있음으로 또 이런 혜택도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카드를 결제 안 했으면은 저는 뭐 잘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카드를 결제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작업하는 이유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결제 끝났고 여기 가면 이제 꼭 두유를 하나 꼭 하나씩 주셔갖고 이제 두유를 하나씩 먹고 오고 있어요. 그냥 일반 두유랑은 좀 틀린데 건강식 두유거든요. 먹을만 합니다. 홈쇼핑에 많이 판매하고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요 사무실이 창고가 제 이제 예전에 동영상 보면은 3단지 개차 작업하는 것도 있고 원두 커피 막 쏟아지는 작업도 있고 그 동영상이 몇번 올라왔던 곳이에요. 이제 여기 이 자체 여기도 몇번 올라왔었죠 동영상이요. 이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제 저 전봇대 옆에 소나무를 하나 심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여기 사장님께서 이제 거기다 소나무를 심었을 때 지게차 작업할 때 어떠냐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절대 노노죠. 지금 저 전봇대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 부담이 되고 있는데 거기 뒤에 보면 이제 소나무 하나 뽑아놓은 게 있어요. 경원순대 몇개 이제 구입해 놓으신 게 있다는데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요. 죽을까 봐 심을 때 놓고 그래서 저 입구에 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조경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폭이 좁은데 저기 이제 소나무까지 하나 심게 되면은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작업하기가 점점 곤란해지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제 얘기하고 사무실로 출발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루프캠이니까 이렇게 또 루프캠으로 가다 보니까 또 아주 경치가 좋네요. 액션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왜곡 현상은 있긴 있는데 또 지게차에 앉아서 보는 그 거리의 풍경과 또 이제 루프캠으로 지붕에 딱 앉아서 보는 그 시선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보니까 또 재미가 있네요.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다 이제 캠을 이곳저곳에 이제 부착해가면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또더 좋은 방법이 나오겠죠. 그뭐 드론 촬영까지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이쪽에는 드론 금지 구역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하면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위험성도 많이 내포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드론은 이제 아싸리 팽개쳐두고 저 머릿속 끝에 감춰두고 지금 이제 액션캠을 좀더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지게차 작업이라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이거나 저거나 그좀 난이도가 어렵고 쉽고 이런 게 있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하는 거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이제 들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방송을 하면 좋겠는데 방송하려니까 이제 너무 소음이 심해갖고 언젠가 이제 시도는 한번 해보겠죠. 그 소음을 죽일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을 제가 생각해내면은 이제 가끔 방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쉬면서 충령산 그 편백나무 숲에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리고 또 따로 편집할 필요 없이 곧바로 영상이 올라가 버리니까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게차 유튜브잖아요, 제가. 근데 지게차를 보고 들어오셨는데 이상하게 충령상이 나오고 뭐 혼자 못생긴 얼굴이 나와갖고 떠들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시는 분도 없고 또 이제 지금까지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조회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지 제가 깨달은 게 저는 역시 지게차 유튜버니까 지게차에만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한번더 이제 실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게차 콘텐츠도 뭐 무궁무진하진 않습니다. 물론 맨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 맨날 일하는 거면 지겹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뭐 물론 뭐 똑같은 일 같으면서도 또 다른 상황이 항상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다른 그 상황이지만 매일이 매일이 아니 매건이 다른 상황이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치만 이제 그런 얘기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똑같은 게또 되풀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카메라 각도도 바꾸고 있는 중이고 이래요. 어쨌든 지금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달리는 기분으로 가니까 2층 버스 탄 느낌도 들고 괜찮네요, 이것도요. 이제 시즌 3에서는 인캠 외에도 이렇게 이제 야외에서 이제 작업할 때 이렇게 루프캠을 좀 적극 활용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제가 360도 카메라도 있는데 360도 카메라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그걸 영상을 올려드려도 잘안 보시더라고요. 보더라도 그걸 이제 돌려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건지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 360도도 크게 인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루프캠이라는 거 한번 시도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괜찮네요, 이것도요. 아주 눈 많이 오는 날, 이제 이런 날, 비 폭우 쏟아지는 날도 루프캠으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볼게요. 직접 비 맞으면서 달려가고 비 맞고 눈 맞고 작업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제 지게차 작업하는 거지만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작업해보고 이제 제 투정도 많이 부려보고 또 이제 지게차 하면서 영업용 지게차 하시면서 또는 이제 자가용 지게차 하면서 쓸모 있는 얘기도 가끔 해드릴 수도 있고 제 경험이에요. 근데 그 지금까지 동영상 모든 거는 대부분 다제 경험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다 처해진 상황이 틀리고 그 사람마다도 다 틀리고 또 지게차가 다 틀리기 때문에 또 거래처도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린 일인데 제가 이제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는 거죠. 네. 브이로그처럼 하루하루 그냥 일상사죠, 일상사. 일상생활을 이제 녹화를 떠서 유튜브로 올려드리는 거죠. 크게 배울 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뭐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제 시국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각자의 생각이 진짜로 틀린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게못 되고,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소소하게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의 일상이죠. 이런 거 살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끝이 없이 할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동영상 찍어온 거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옮겨놓고 또 이거 편집하고 이러면은 상당히 시간도 잘 가고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너무 시간이 없어요. 막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또 캠을 새로 바꾸거나 동영상 편집에서 또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하다 보면은 또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저는 지루할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절대로 답답하거나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너 혼자 있으면은 되게 답답하겠다, 뭐 지루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막 혹시 밤에 잠이 안 오거나 그래도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편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너무 또 잠이 잘 오고요. 새벽 일찌감치 나와서 또 편집을 하고 있고. 편집 중독인가요? 근데 또 어떤 날은 해야지 그러고 딱그 동영상을 편집 프로그램에 올려놓고 자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잠만 자다가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편집조차도 하기 싫어요. 그럼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은 하루 후딱 갑니다. 누워있는 날은 바닥에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의자 위에 딱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잘 가고 잠도 잘 와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요즘 하면은 대부분 제가 유튜브 속에 살아있어요. 유튜브 속에서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가 정말 대세긴 대세인 것 같아요. 뭐든지 예전에 검색할 때 구글이나 네이버를 썼다면은 지금은 검색할 때 유튜브를 무조건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하고 있죠. 참 유튜브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또 사무실에 다가가고 있네요. 지금 시간은 아주 한적한 시간입니다. 자, 지금 오른쪽 건물, 왼쪽 건물 쭉 내려가면서 이쪽은 이제 대부분 제가 지게팔 안고 잡은 곳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게차 하면서 이쪽에서 꽤 오래 했네요, 그래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 건물에 안 들어가 본 것도 없고 발 안고 잡은 데가 없죠. 여기 이제 저 단골 주유소죠, SOEL.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지 항상이야 제 영상은요. 그러나 이제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씩 봐주시고 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는 또 아주 아주 항공무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